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MSI에 가게 된 SKT의 서프터 울프 이재환입니다. 일단 결승 끝나고는 며칠 쉬고, 쉬는 동안 저희 집에 강아지를 보내놨는데 강아지랑 좀 놀기도 하고, 쉬는 날 빼고는 다 뭐 연습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. 한 3일? 4일? 했나? 더 했나? 잘 모르겠어요. 네, 아무래도 저희 팀이 다른 팀들보다 결승에 가기까지 더 연습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, 이미 연습은 충분히 많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끌어올리는 것보다 잠깐 쉬면서 좀, 네, 감독님이 인터뷰하신 것처럼 숨 고르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그런 거는 저는 딱히 없고요. 그냥 기왕 가는 대회니까 꼭 우승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좀 제 15년 MSI에 좀 거하게 말아먹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, 그런 마음을 좀 갈고 닦아서 더 열심히 해서 꼭 이번에는 잘해서 우승하고 싶은 그런 대회죠. 근데 저희 이번에 사무국에서 저희 다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 해주셔서 다행히 좀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아무래도 몸이 좀 크기 때문에 이코노미 좀 많이 불편해서, 네, 아무래도 이제 삼바죠. 삼바가 있고 또 누나들의 도시고 화끈하고, 네,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많이 돼요. 아니요,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언제나 제 할 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굳이 다른 팀 경기를 챙겨보고 그러진 않았어요. 그런 건 이제 코치님이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, 아주 유능한 코치님이 있으셔서. 네. 팀이요?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월드 엘리트가 올라왔죠? 네, 월드 엘리트가 꽤 잘한다고 지금 소문이 나서, 네, 월드 엘리트가 좀 무섭긴 하지만 이번에는 저번 시즌이나 다른 때보다는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. 물론 일단 가장 최우선 목표는 우승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일단 제가 잘해야겠죠. 네, 저희 팀이 좀 못하더라도 저만 잘하면 됩니다. 언제나, 네, 언제나. 네, 브라질이 좀 치안이 좀 안 좋고 약간 멀기도 하고 좀 무서운 도시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, 뭐 저희는 항상 경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네, 어디 위험한 데는 돌아다니지 않을 거니까요. 뭐 신변에 대한 걱정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. 그래서, 네, 몸성이 잘 갔다 오겠고 기왕 가는 대회 꼭 우승해서 갔다 오겠습니다.